예천 종합운동장 부지에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천 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경북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육상교육훈련센터는 대한육상연맹 공모사업으로 195억 원을 들여 지상 유충 규모로 육상돔 훈련장과 실내 연습 경기장 등을 갖출 계획이며 내년 7월쯤 착공해 2023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육상교육훈련센터가 완공되면 전국의 육상지도자 교육과 심판 양성교육 그리고 육상선수 훈련까지 매년 16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